이재명. 그 저기 평화재단 그뭐그 사람 예, 이두 분의 궁합이 좀 어때요? 나쁘지 괜찮아요? 않지. 아, 그거 좋아요? 내가 작년 초인가 연말 작년 말인가 금년 초인가 내가 UIM이라는 분을 한번 봤던 것 같은데. 배신 안 한다 그랬어. 이분은 그거야. 쉽게 생각을 해봐. 몇날 며칠을 가둬놓고 가족들 것까지 다 털고 형제들 것까지 다 털어서 압박을 해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겨낼 재간이 있어? 그잖아.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, 물론 끝까지 뭐 배신하려고 자기도 했었겠지만 살아야 되니까.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지. 그게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. 아무 관여가 없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니까. 그리고 또 이제라도 처음부터 배신을 안 했던 사람이 이제라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검찰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다는 걸 폭로하고 계시는 거잖아. 네.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미워할 일이 없지. 이두 분이 궁합이 좋은 거예요, 그러면? 나쁘지 않은 거지, 좋은 건 아니었죠. 나쁘지 않다. 그렇다고 좋다고는 하긴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관계성이 있지.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용기들을 내는 거야. 쉬운 말로. 이 국군이 바뀌라니까 많은 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군이 바뀌다 보니까 용기들을 내는 거지. 용기들 내면서 지금의 현 정권이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용기들 내서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겠지.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그 양반은 나쁘지 않은 관계성이. 궁합 좋다.